다혜쌤 안녕. 아, 안녕하세요. 설 연휴 잘 보냈어요? 네, 저 이번 설에는 떡국도 엄청 많이 먹고 전도 진짜 많이 먹어서 저 무려 2kg나 쪘어요. 사실 설부터 이 정월 대보름까지는 이 한 해 시작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몸과 마음을 좀 단정하고 근신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월 대보름이 와야 비로소 이제 사람들이 활동을 하고 또 한 해의 어떤 희망을 또 바라고 그랬거든요. 아, 그런데 연구관님, 1월 15일을 왜 정월 보름이라고 하지 않고 정월 대보름이라고 하는 걸까요? 아, 이 정월 대보름이라고 한 이유는 사실 이제 보름달이 12번을 뜨는데 모든 보름달에 어떤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진 않았어요. 정월 15일은 새해 뜨는 첫 번째 보름달, 이 만월이기 때문에 거기다 큰 대자를 붙여갖고 대보름이라는 의미를 부여했고, 14일도 소보름이라고 해서 소망일, 이렇게 한자로 이렇게 하면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어요. 2월, 3월, 4월, 5월 보름에는 이 민속적으로 어떤 중요한 행사들을 안 했어요. 6월 15일을 유두날이라고 했어요. 남성들은 천 이런 데 가서 뭐 발을 담근다든지, 또 여성들은 산에 올라가서 목욕도 하고 이렇게 하루를 즐겼습니다. 농민들한테는 이 유두날이 아주 중요한 날이에요. 그래서 논에 가서 간단한 이렇게 재물을 차리고 용한테 풍년이 들기를 바라는 그런 의미로 제사 이런 행위를 했어요. 아, 그러고 보니까 연구관님, 7월 15일은 백중이고 8월 15일은 추석이잖아요. 아우, 똑똑합니다. 예. 7월 15일은 벼의 김매기가 끝내서 김매기를 마친 사람들을 위로하고 잔치를 좀 베풀었고, 8월 15일은 다 아시다시피 추석이잖아요. 그래서 핵곡식을 수확한 다음에 조상한테 핵곡식과 또 과일 이런 거를 천신하기도 하고, 또 송편 이런 걸 만들어서 같이 먹었지요. 그리고 9월, 10월, 11월, 12월 이 보름은 이렇게 중요한 보름달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정월대보름 말고도 많은 보름날들이 농사와 크게 관련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 역시 우리 민족은 농경민족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